윤석열 검찰총장은 이번 인사를 앞두고 대검찰청 중간 간부들은 그대로 남겨달라고 법무부에 요청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뚜껑을 열어보니 윤 총장의 의견은 전혀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사장급 이상 간부들에 이어서 청와대 선거 개입 의혹 수사를 지휘해온 대검 과장급 간부까지 모조리 갈아치운 겁니다. 이어서 유성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전원 유임 의견을 냈지만 이번 인사 명단에 포함된 대검찰청 검사는 33명에 달합니다. 조국 전 장관 불기소 의견을 낸 심재철 신임 반부패 강력부장을 상갓집에서 공개 비판했던 양석조 대검찰청 선임연구관, 그리고 윤 총장의 복심으로 불렸던 김유철 수사정보정책관도 지방근무를 하게 됐습니다. 공공수사 분야에선 이면 공공수사정책관이 대전지검 차장으로 발령되는 등 대검 공공수사부 과장들이 대거 물갈이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법조계에선 윤 총장이 이번 인사로 사실상 식물총장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고검장 출신 한 변호사는 법무부에선 부장, 부부장을 남겨 수사방해가 아니라지만 핑계에 불과하다며 검찰의 의사결정 구조를 감안하면 수사 차질은 불가피해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감찰 1, 2과장을 포함해 대검 감찰 담당자들이 바뀐 점도 눈여겨볼 대목입니다. 추미애 법무장관이 검찰을 상대로 감찰권을 발동할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TV조선 유성현입니다.